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의 선한 영향력으로 팬클럽 우주총동원 회원분들이 수혜를 입은 하동군에 기부를 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5일 하동군은 지난달 7일과 8일 집중호우로 화계면 삼정마을에 무려 531ml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큰 비가 내리면서 화계장터를 비롯한 화계면과 하동읍 등등 섬진 한강 일원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하동 지역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하려는 온정 손길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면서 수해 기부금 및 구호 물품 기탁액이 무려 24억 원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특히 하동 출신의 트로트 신동 정동원 군의 팬클럽인 우주총동원과 개인 팬분들도 정동원 군의 고향에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수해 기부금과 구호 물품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우주총동원 회원분들이 내놓은 수해 기부금은 1882명이 8,889만원, 구호 물품은 15명 908만원 상당이었으며 개인 팬분들도 모두 19명이 1,073만원 상당의 기부금과 구호 물품을 보내왔습니다. 합하면 무려 1억원이 넘는 기부금액인데요. 이에 관하여 하동 군수 측에서는 수재민이 겪는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는 전국 각지에서 사랑을 베풀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내주신 사랑과 온정은 대한적십지사와 협의해 수재민에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음악 천재 정동원 군과 헨리 씨의 소름 돋는 합주가 공개돼 화제인데요. 같은 날 밤 10시에는 정동원 군이 출연하는 TV조선 아내의 맛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아내의 맛에서는 정동원 군과 헨리 씨 두 천재들의 첫 만남이 그려졌는데요. 이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앞서 아내의 맛이 방송이 되기 전에 뉴에라 프로젝트의 공식 SNS에는 음악 신동과 음악 천재의 특별한 만남, 음악으로 하나가 된 헨리와 동원이의 모습, 오늘 밤 10시 아내의 맛에서 확인해보세요 라는 글과 함께 총 3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정동원 군이 헨리 씨와 함께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훈훈한 케미스트리가 본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아내의 맛에서는 헨리 씨가 정동원 군을 찾아왔는데요. 이에 MC들은 천재와 천재가 만났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MC 이휘재 씨는 팬들이 동원이랑 헨리가 만나는 것을 많이 기대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은 MC 박명수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박명수 씨는 제가 원래 헨리 씨를 잘 알았다. 촬영도 같이 많이 했고 SNS로 소통도 많이 했다. 그래서 자리를 한번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내의 맛에서 헨리 씨는 명수 형 만난 적 있어? 머리 엄청 크지?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장동훈 군은 해맑게 네! 라고 대답해 박명수 씨의 머리 크기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이에 장영란 씨는 박명수 씨가 화면빨이 잘 받는다, 얼굴이 작게 나온다라고 거들어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호칭에 대해 헨리 씨는 나 삼촌 같아 형 같아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정동원 군은 반반 섞인 느낌이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헨리 씨의 권유로 호칭은 형으로 정해지며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후에 정동원 군은 헨리 씨의 특별 작업실을 함께 찾았는데요. 작업실에는 각종 악기부터 놀거리가 완비된 공간으로서 악기만 10가지 정도를 하는 천재 헨리 씨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어 마스크를 벗은 정동원 군과 헨리 씨의 닮은꼴 외모는 놀라움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날 점심값 내기 게임을 하면서 첫 만남부터 친해진 두 사람은 결국 정동원 군이 승리하며 헨리 씨가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헨리 씨는 나 너랑 동갑이야. 한국살이 13년째다. 너도 나이 횟수로 따지면 13살이지 않느냐. 친구로 생각해라 라며 다짜고짜 평행 이론을 끌어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게 되는데요. 헨리 씨는 매운맛을 좋아하는 정동원 군을 위해 직접 김치를 섞은 주먹밥을 만들어 먹여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본격 질문 타임이 이어졌는데요. 정동원 군은 형은 트로트를 해봤느냐 라는 질문을 건넸습니다. 이에 헨리 씨는 해봤다며 즉석에서 트로트 한 소절을 불렀는데요. 이에 정동원 군은 어깨 트위스트를 하며 트로트를 같이 불렀습니다. 이를 들은 헨리 씨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정동원 군은 댄스와 함께 트로트 강의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에 헨리 씨는 정동원 군의 트로트 꿀성대에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클래식 천재이기도 한 헨리 씨는 혼자 독학으로 드럼과 색소폰을 배웠다는 정동원 군의 말에 놀라워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클래식도 배우고 다른 것도 배우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는데요. 헨리 씨는 장난기가 많지만 악기를 잡을 때면 장난기가 사라진다며 정동원 군과 즉흥 연주에 도전했습니다. 헨리 씨가 피아노 앞에 앉아 치면 정동원 군은 즉석에서 드럼 비트를 두드리며 정해진 틀 없이 음악을 창조해내는 두 사람의 합주가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와, 역시 천재들은 틀립니다. 정말 클래스가 틀리더라고요. 헨리 씨의 드럼 연주에 독학으로 익힌 비트박스를 선보인 정동원 군의 모습과 춤과 비트박스로 무대를 예열하는 정동원 군과 그 위에 드럼 비트를 얻는 헨리 씨의 소름 돋는 합주 현장은 MC들까지, 아니 모든 시청자들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정동원 군은 헨리 씨의 지도에 맞춰 루프 스테이션의 세계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정동원 군은 테이프, 생수, 하키퍽, 물티슈, 포장지, 비트박스 등으로 만든 동원표 비트가 탄생되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정동원 군입니다. 또한 바이올린을 든 헨리 씨와 스승의 음악에 맞게 드럼 변주까지 해내는 정동원 군의 즉석 안방 콘서트가 펼쳐졌는데요. 두 천재의 즉석 합동 무대에 MC들은 물개 박수로 감동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 뽕숭아악당에 정동원 군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을 한다고 하고요. 또한 오늘 17일 밤 10시에는 정동원 군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또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천재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